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반지하에 사는 그런 애들이 인터넷에선 자기가 건물 세채 갖고 있고,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번다고 구라치는 세상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건물 세 채. 난 인터넷이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나? 아,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나? 근데 왜 선진국이 아니지? 왜 가계 부채가 높지? 왜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 왜 각종 프로젝트들이 난입하고 있지? 뭔가 온라인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안 맞아요. 진짜 많이 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현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온라인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믿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믿을 게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얼마 번다, 어느 기업 다닌다, 뭐, 어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 쉽게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온라인에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을 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접속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다 뜨내기잖아요. 랜선이 아니었으면 애시당초 엮이지 않을 관계 아닙니까? 제가 방송 같은 거안 했으면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상한 게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소수예요. 예를 들어 뭐 억대 연봉자들 있겠죠. 근데 억대 연봉을 본다고 하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정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온라인에는 무슨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만 다 모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억대 연봉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한 4, 5% 되거든요. 그 수명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나 30대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40대 넘어가야 연봉 한 1억이란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월급쟁이로 어느 회사가 젊은 사람한테 1억을 줘요? 그것도 대기업도. 보통 대기업에서 1억 받으려면 못해도 차장 가야 되잖아요. 차장까지 가는 게뭐 쉽겠냐고. 차장도 못 가보고 잘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안 그래요? 보통 차장까지 간다고 하면 15년 아니야? 넉넉 잡아 15년? 그러면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저런 경력 겹쳐가지고 대기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40대 초중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까지 위치까지 가는 사람이 흔해 빠졌습니까? 흔해 빠지지 않았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그냥 알아서 진급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쉽게 갈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게 온라인에서는 다잘 나가. 뭐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설령 뭐 대기업 다니기 진짜라 하더라도, 자기 어떤 그런 기업 이미지를 좀 온라인에서 자랑하고 싶을까? 그거 얻는 것도 없는데? 난 솔직히 좀 온라인에서 자기가 얼마 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집에 산다고 자랑하는 게 없어 보여요. 굉장히 없어 보여요. 왜냐, 여기 온라인에서 다 반말하고 뭐 욕하고 그런데, 이런 데서 자랑해봤자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니, 여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봐.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 대화 내용이 굉장히 깨끗해요? 공정합니까? 애초에 공정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잖아. 반말투로, 음슴체로 얘기하고, 무슨, 남의 직업 함부로 보고, 반말 함부로 하고, 욕 함부로 하고, 시비 함부로 걸고,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 아닙니까? 하다못해 유튜브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내 직업을 공개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뭔가 내가 얼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일 리가 없어요.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한 12년 동안 했거든요. 12년 동안 하면서 웬만한 건다 겪어봤습니다. 웬만한 어떤 그런 현상들은 다 겪어봤어. 그렇게 뭔가 온라인에서 자기가 뭐 사장이다, 아니면 뭐 특정 기업에 다닌다, 돈 얼마 번다, 뭐 좋은 동네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90%는 구라였어요. 90%는
90은 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뭐 어떤 기업 다니고 얼마 벌고 아니면 뭐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떠벌리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떠벌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구라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럼 뭐냐 하면 여기 온라인에 접속하는 절대 다수는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자기가 있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백수야. 그냥 방구석에서 할거 없으니까 자존감 낮으니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말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역으로. 뭔가 그렇게 억대의 돈을 번다. 아니면 뭔가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한가할까요? 정말 한가할까?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와가지고, 방구석 백수인지도 모르고는 특정 다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던 뭔가 능력이 있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자기 직업이 뭔가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들은 바빠요. 굉장히 바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바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직업을 과시할 정도로 그렇게 자존감 낮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억대 용어 본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 몇명 없으니까. 우리 직장인 중에서도. 야, 정말 대단하다. 야, 그런 데 가면 밥뭐 나와? 복지가 어떻게 돼? 야, 그런 데는 어떻게 일하냐? 다 물어보지. 부러워하지. 깔고 뭉개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뭐 삼성, SK, LG 다닌다고 그 직업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여지껏 봤던 사람들은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았어.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온라인까지 와가지고, 방구석 백수인지 한량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 직업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면 여기 온라인에 뜨내기 천국이고 검증도 안돼 있고 이상한 사람들 천지인데 여기서 왜 인정받고 싶어? 내 하는 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만큼 인맥도 좋거든요. 인맥도 같이 따라오거든. 그분들 뭐 여러 가지 미팅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나름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와가지고 자랑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온라인이 얼마나 이 거짓말쟁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간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애들 옷이나 필요한 것들 사주려고 쇼핑몰 같은 곳 가면 젊은 사람들 보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기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애들한테도 고가의 옷을 입히나 싶더라고요. 애기들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커서 얼마 입히지도 못하고 남한테 주거나 버려야 되는데 정작 저는 평균적으로 연 1억 8천 정도 버는데도 아파트 대출금에 사업자금 대출, 애들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등등에 허덕이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저리 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진짜 너무 사치 허세가 심한 것 같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1억 8천이면 정말 많이 버는 거네요. 진짜 많이 버는 거네. 아무튼 사업자를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모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애한테 나이 거린데 좋은 거 해봤자 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기 때문에 어차피 크잖아요. 크고 나면 어린 시절 기억도 못할 텐데. 그리고 크고 나서 이제 못 입으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거 입히고 싶다 꼴리기 싫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우리나라가 보면 자녀 교육이나 자녀한테 뭔가 해주는 것도 너무 거품이 심해요. 요즘 애들 장난감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들이 막그 운전하는 자동차 있죠? 그 BMW 엄청 비싸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 BMW 자동차, 벤츠 자동차 있죠? 애들이 그 운전하러 만든 거. 그거 한 4, 50만 해요. 어차피 저거 타다가 버릴 건데.
아니면 뭐 당근마켓에서 팔면 헐값에 팔 텐데 나는 뭐하러 그렇게 그 비싸게 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어릴 때는 그렇게 좋은 거할 필요 없고 다 크고 나서 좀 괜찮은 거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 하면 애 엄마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 요즘 애들이 워낙에 별거 아닌 걸 왕따를 잘 시킵니다. 근데 나름 이유는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좀 무리해서 비싼 거 입히는 이유는 요즘 애들이 별거 아닌 걸로 딸을 정말 잘 시킵니다. 아빠도 병수로 땅 시키고 아빠 직업으로 따 시키고 엄마 직업으로 따 시키고 장난감으로 따 시키고 옷 브랜드로 따 시키고 이따 시키는 어떤 그런 범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 다르면 따 시키는 거야. 아니면 카톡 대화방 같은데 못 끼면 따 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요즘 부모님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바로잡아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참 별거 아닌 거잖아. 살아가는 게다 다른 건데. 환경이라는 게 다른 거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왜 SNS에 집착을 하는지 알것 같아. 그런 거에 내가 안 끼면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 활동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창시절 내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사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사고 안 치고 애잘 키우면 되는 건데, 이거 교육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부모님들. 애한테 좋은 거 입힐 수도 있고, 안 좋은 거 입힐 수도 있어. 근데 안 좋은 거 입혔다고, 다른 학우들한테 비교도 안 하거나 욕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피해 안 주잖아. 형편에 따라서, 교육관에 따라서, 뭐 비싼 거 입힐 수도 있고, 안 비싼 거 입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뭔가 꿀리기 싫어가지고, 이건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가 없으면 이모면 어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러니까 자녀들이 바보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회 바보. 나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교육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좀 죄송한데, 멘탈도 멘탈이지만, 뭔가 사고 같은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대놓고 하고, 기본적인 인성 교육은 안돼 있고요. 멘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어떡할 겁니까? 취업 못하면 부모님도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곱게 키워놨다가, 세상이 무서운 거 모르고 키워놨다가, 좋은 것만 입혔다가, 만약에 애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할 거야? 전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나는 할 말이 있긴 하겠지만, 언제부턴가 교육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원래 애들이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고, 놀고 싶으면 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교육이야, 이게.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 그 자녀 이제 키우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아니. 이렇게 키우면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거 나쁜 거라는 거 모릅니까? 요즘 사회가 가면 갈수록 엄청난 멘탈과 근성을 요구한다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근데 부모 자체가 멘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회 나 적응 못하면 부모님들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는 뭐 남녀가 다분자야, 이거는. 아니, 나쁜 것만 빨리 배우고. 아니, 난 지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젊은 친구들,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교육이에요, 경제교육. 경제교육과 인성교육이야. 이두 가지만 잘해도 공부 못해도 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성교육은 개차반이고, 경제교육도 안 시키고, 그럼 나중에 커서 어떡하려고 그래? 난 지금 젊은 친구들 플렉스 거리는 것도 경제교육 일체 안돼 있으니까. 그리고 따 시키고, 자기들끼리 욕짓거리 하는 것도 인성교육이 안돼 있으니까. 이두 가지 교육이 부재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성장이 안 되잖아. 그냥 머리만큼 애가 되는 거잖아요. 몸만 어른이고 마인드는 애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장땡입니까? 아니요. 어차피 공부 잘해도, 요즘 친구도 공부 잘해도 나중에 공부를 해먹을 직업이 별로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장땡입니까? 아니, 나는 정신적인 성장이 좀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된 멘탈이 더 강해야 돼요, 저희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 왜냐, 경쟁도 치열하고, 사자 나도 때문에 일할 것도 별로 없어. 세금 부담도 심해지고. 참 걱정됩니다, 이게.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애를 키우기 싫어져. 결혼 생각이 뚝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도 자녀 키우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 나는 겁나서 못 키우겠다. 나도 저런 부모 될까봐.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거품도 심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녀에 대한 거품도 심해요. 자녀에 대한 거품 같은 것도 너무 심하다고. 아니, 좋은 거 입힌다고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무슨, 애한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꿀리지 않는 걸 가르쳐준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비교를 빨리 깨우치고 비교하는 거. 자존감 낮아지게 하는 데는 최고의 교육이네,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작 부모님, 애를 키우는 부모님 잘 들으세요. 정작 자기들이 어린아이 때는 안 그랬잖아. 자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녀들한테는 자기들이 안 그랬던 것을, 자기들도 이게 뭔가 나쁘다는 거 아는데 이걸 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는 이 교육관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게. 자녀 교육관도. 아니, 무조건 좋은 것만 먹인다고 애가 성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에 너무 곱게 자라고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사회 바보가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 20대 친구 중에서. 사회 바보. 하고 싶은 건 많고 할줄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런 사회 바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계속 사회 나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물건 많이 입힌다고 애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예절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깔보지 않는 것. 나보다 좋은 물건을 안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것. 이건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 어른들이.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반성해야 돼요. 나쁜 것만 교육시키자, 나쁜 것만. 이건 나쁜 거 맞죠, 여러분?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자기들도 나쁜다는 거 알면서 이거 왜 교육시키는 거야? 나쁜 건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참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교육.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